이분이 영양 얘기 어떻게 해갖고 센 집부터 조금 가자고. 대통령 하면 5년밖에 안 하죠. 요 사람 5년하고 내려오던가요? 가면 갈수록 하잖아. 세죠, 당연히. 에? 대통령은 월급 받아먹는 아내예요, 대통령 부인은. 월급쟁이 아내. 근데 이분은 월급쟁이가 아니란 말이죠. 이 지금 회장은 월급쟁이가 아니고,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 아내예요. 누가 더 셀 것 같아요?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, 지금. 우리가 분별 바르게 해야지. 이 기업인의 총수가 누구냐 하면, 너희들 조직을 가지고 있는, 너희들 세력 안에 있는, 이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. 정말에서 너희는 이 왕족이라면 왕이고, 부족이라면 부족장이고, 요것을 하나 거느리는 지도자라 이 말이죠. 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분은 사모님이에요. 사모님은 누구냐 하면 회장님은 이분들의 어버이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되는 거고 사모님은 이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컸을 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. 우리가 회사가 작을 때는 우리가 갈 때는 누이처럼 오빠처럼 형님처럼 우리가 모시고 가면 되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셔야 되는 분들이에요.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한 안에 지금 이 내면을 다스리고 이 지금 우리 가족들을 진짜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당신들의 성장은 한 거냐? 이걸 모낸 거죠. 왜 모냈냐?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나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들.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줘서야 되는 거죠. 당신이 앞으로 어떠한 신분이 됐으며 이 신분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이끌어주는 이 스승이 돼줘서야 돼. 근데 이 사람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종교 조직의 우두머리라든지 도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모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. 이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존경을 못 받고 지금 표류해가지고 떠돌고 있는 거예요. 떠돌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. 저기 가서 그림도 한 개 주워오고 아 이거 좋다고 이런 것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. 그림이 중요해. 지금 저 우리 이 그 가족들이 중요해.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존경 못 받아. 우리 삼성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존경 못 받는다 이 말이죠. 내 삼성 가족들을 먼저 안에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니 여기서 존경을 받으니 이 존경을 하는 이 힘이 국민한테 옆으로 가서 또 간접적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일로 존경함에 들어와서 스스로 힘을 보탠다 이 말이죠.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분의 1호로 등극을 해야 되는 분이 당신들은 왕족들입니다. 그 집안이 왕족 집안이에요. 부족장 집안이다 이 말이죠. 과거에는 이 부족장들의 집안이에요 이게. 그래서 이 나라 안에 한 부족을 이끄는 이는 부족장이다 이 말이죠. 이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크게 이루어내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로 변하는 거거든요. 지도자가 따로 있고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나라를 누가 이끄느냐 이건 지도자고
대통령은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. 지금 이런 깊이를 지금 못 따는 거죠. 당신들이 국민한테 존경받으면 당신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. 지금 이거 홍라희 여사는 이 국민한테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던 분이에요. 당신이 국민한테 존경을 받으면 당신 남편은 덤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. 내 위에 있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이분을 깨워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지금 빚어졌다. 이분이 바른 내조를 못해갖고 지금 삼성이 표류하고 있다. 남편이 지금 뭔가 힘을 못 쓴다면 내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내조. 이 내조를 해야 될 시기에 내조를 못 했기 때문에, 그리고 나는 그림보로 다녔기 때문에 이분 혼자서 버텨낼 수 없었던 겁니다. 에? 내조를 하는 이런 거를 가르침을 개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를 차려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세계의 조직이 있다면 이분들이 그런 거를 모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. 어? 이분의 잘못이 아니에요. 지금. 그래서 이분은 몰라서 모나는 거고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고 이거예요. 그래서 홍라희 여사는 나라의 어머니가 됐어야 한다. 이 올랐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.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위하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대모 역할을 해야 된다 해야죠. 나라의 대모 역할. 인자 간음이 되는 건 안 돼요. 나이가 넘어서 이 나이에 따라 갖고 간음이 되느냐, 간음으로서 행위를 잘해서 대모가 스스로 되는 것인데 나이가 대모 짓을 해야지만 존경받는 이런 나이로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죠. 인자는 간음이 되려고 해서는 간음짓 해봐야 치주지도 안 해. 대모의 역할을 해야 인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. 지금 요 시점에 와 있는 거죠. 내가 크게 대모 역할을 해내면 지금 이 그 이게 파염이 있는 거 이 불상사 싹 없어집니다. 삼성에 지금 문제점이 있죠. 다 없어져요.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돼. 이게 홍 여사한테 달렸어요. 어째 삼성이 나는 기업에 관여 안 하는데 당신은 기업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빈남으로 삼성을 덮는다 이 말이죠. 여자의 힘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. 남자의 힘은 팽창시키고 일으킬 때 힘을 과체할 때 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힘을 일으키고 나면 이걸 운용을 할 때는 여자 힘이 필요한 거예요. 이거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지금 이 다니고 있는 게 정신세계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기간인데 다니면서 전부 다 뭐 도자기 굽는 거나 누가 알려주고 도자기 사오는 거 또 그 가니까 이게 뭐 돈 주고 도자기 가니까 좋아갖고 매달리고 저쪽에 가니까 또 뭐 이게 뭐 불사한다고 뭐를 해주니까 좋다고 매달리고 이래 이 등신들아. 사람을 하나 바르게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 백성들이 사는데 기름을 주고 이게서 빚을 줘야지. 어째 우리 집에다 지방칸 지준다고 좋다고 그 매달리가 지랄들하나. 이게 어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야 이게 국민 앞에. 이 사람을 빛나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그런 스승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. 응? 홍 여사는 분명히 큰 사람입니다.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
이 사람을 바르게 빛나게 이끌어줘서 모든 국민들의 이 아픔을 쓸어안을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돌고 있고 지금 바깥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. 왜 할 일이 없으니까. 중요한 분입니다. 지금이라도 길을 열어줘야 돼. 아, 그게 우리 여성 군사들. 홍여사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그분이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성 군사들이 만들어져야 돼. 이 사람들이 힘을 같이 해가지고 이분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. 여성 저 신지식인들. 이 사람들이 군사의 힘을 일으켜야 돼. 에? 명예도 재물도 탐하지 않는 신지식인으로 성장한 이는 여성 시호들. 이 사람들을 홍나이 여사가 만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. 또 너희들은 참신하게 끌어내놓는 이러한 신패러다임을 이 홍여사를 만남으로써 만방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 이 말이죠. 에?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돼. 우리 이 그 지식을 갖춘 분들은 내 지식을 갖춘 것을 어떤 분하고 손을 잡고 크게 빚으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쓸 건가? 네 혼자는 절대 안 돼. 이에 분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가느냐? 요게 달리가 있는 거예요. 이 홍여사의 과제입니다. 아, 사람을 얻어라. 사람만 얻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. 일꾼을 찾아라 이 말. 일꾼 못 찾으면 내한테 와. 내가 찾아줄 테니까. 설계해주고 그런 사람들 딱딱 내가 끌어내와서 내가 딱 갖다 대줄 테니까. 그렇게 해서 날개를 달아야 돼. 그래서 삶이 마지막으로 빚을 바라고 이걸 내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이 빚을 열어놓고 넘겨줘야 자식들이 이 빚을 따라서 이러한 이념을 따라서 자식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물려주고 가면 돼. 후애들한테. 안 그러면 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들처럼 에? 이병철 회장처럼 중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에 있다 한데 지옥에 갈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. 왜? 이 나라에 진로를 놓고 갔기 때문에 이 진로를 놓고 간 것을 이대가 팽창을 해놨기 때문에 빚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이분은 중청에 있다 이 말이에요. 중청에. 천상을 가기 전 중청. 우리 후예들이 이걸 빛내주면 이 공답을 얻어서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.